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시청자 여러분들과 대면에서 만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이 있어서 직접 여러분들과 대면하면서 전해드리고 싶어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예, 지난 4월 17일에 방송한 70세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전남 장흥 바닷가에 사별 8년째 홀로 살고 계신 남성분의 사연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좋은 인연을 만나셨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곧바로 제일 첫 번째 전화가 오신 여성분이 있었는데요. 서울에서 미용실을 하고 계신 66세 여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다음날 곧장 이 장흥 바닷가로 가셔서 이분을 만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여성분으로부터 문자를 제가 받았는데, 일단 문자 사연을 잠시 읽어보고, 예, 다시 말씀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시죠? 통화 중이어서 문자로 남깁니다. 장흥 사시는 분과 앞으로 같이 하기로 서로 잘 되었습니다. 18일 날 가서 마누라, 엄마 쓰던 살림살이와 물건들 모두 정리해서 몇 트럭 버리고 집안 대청소하고 23일 어제 올라왔습니다. 2층 집은 아니고 슬라브 단층 집에 그래도 그분이 정직하시고 인품이 좋으셔서 믿고 살기로 했고요. 그분도 저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무거운 짐들 치우느라 온 전신이 아파 항정막 가려고 합니다. 당분간 왔다 갔다 하기로 하고 저희 집 빠지는 대로 학가하기로 했습니다. 둘이서 손잡고 산청에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시간 되면 전화 주세요. 이런 아주 좋은 소식의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요즘 정신없이 전화를 받다 보니까 이 여성분 전화를 놓쳤는데, 또 제가 이 여성분하고 좀 인터뷰 좀 나누고 싶어서 직접 전화를 드려서 여성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목소리도 한번 여러분들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어제도 전화 저녁에 안 받으셔가지고. 아, 이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네, 예. 그러시구나. 아이고. 저 가가지고 골병 잡고 왔어요. 전 직인 다 아파요. 골병이 들었어요. 네. 아, 뭐, 집 정리한다고요? 그냥 대문 앞에서부터 저 안에까지 예. 밝힐 틈이 없었어요. 아, 그 남자 혼자 사니까 그런가 보다. 아니, 이 사람이 예. 살고 싶은 의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면 원래 그래 됩니다. 죽으려고까지 해가지고 아무것도 먹는 것도 싫고 만지는 게 싫대요. 엄마도 또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 그렇구나. 예,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그 같이 살기로 그래 합의를 했어요. 네, 그리고 너무 좋아하시고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깔끔한 성격이라서 예. 제가 가니까 그분이 자기 스스로 막 힘이 난다고 예. 그래가지고 예. 너무 좋아하시고 나보고 사진만 볼 때는 좀 거부감 느꼈대요. 너무 막좀 고급스럽게 산것 같고 막 그래서 미용을 하고 막 그랬다 하니까 그래서 전혀 아니다. 그건 내 생활이었고 내 업이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선생님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냥 65도 아직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러면은 그분하고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 편? 71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살 정도 차이가 있네요. 5살, 6살, 그렇죠. 네, 아, 그 정도면은 딱 괜찮아요. 근데 좋지. 그래도 저를 이제 사람이 좋은, 상대가 좋으면 자기가 뭐든지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지면 자부감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그분 뵀을 때 네. 어떤 점이 제일 호감이 그렇게 가던가요? 뭐라 그러니까 그래도 예. 답답하지 않고 아, 답답하지 않고. 네네 그래도 예. 대화가 통하더라고요.
그 생활 환경도 괜찮잖아, 이거 바닷가가. 예, 저도 원래 바다를 좋아하고요. 네. 근데 막상 보니까 너무 탐이나 욕심이 난다면서.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자기 집을 막 가자고 데리고 간 거예요. 집을 자기 그거 그러면 보고 판단해 달라고. 거기서 얼마나 있다가 올라오셨어요? 제가 6일, 18일 날 갔다 어제 왔으니까. 18일 날 갔다. 그럼 네, 며칠 같이 있었네요.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매트럭을 짐을 버리고 짐도 치울 게 많은데 내가 너무 아파서 예. 어제 그저께 장날이었는데 팥죽퍼 사다 먹고 싶대요. 파김치 같은 게 예. 그 장바다 해주고 오이 무치고 막 해요. 반찬 줬더니 막 오래 간만에 밥맛 제가 갔더니 바로 밥맛이 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뭐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네네 그거는 물릴 수도 없다 지금. 그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 그럼요. 네, 좀 부족한 거 그것을 내가 또 채워주고 서로 그 도와주면서 그렇게 이뭐 상대방 덕을 보려고 내가 아, 하는 게 그럼요. 아니잖아요. 아이, 그럼요.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은 잘살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네. 저도 이제는 때. 딱 마지막을 생각하고, 또 그분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같은 정도 여자 되면, 자기가 모든 걸 자기 되게 딱 맡겨버리면 마음도 편하게 살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어디 갔다 그거는. 팔릴 거가 있다 왔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애들 보고 와 내려오겠다 그랬더니 또 50만 원을 또 집어넣어놨더라고요. 아이고, 참네. 그러면서 오면 자기 그250 나오는 거 200은 나를 주고 다 자기는 50만 원만 쓰겠다고. 그리고 자기 친구가 이렇게 음악 뭐 해요 하는데 또 거기 가끔 가면 일한 일당 15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마누라 생겼는데 자기가 아이고, 마누라, 먹여 살리려면, 저는 일을 해야 돼서. 아니, 몸도 그렇게 성치 않으신데, 무슨 일을 하냐, 하지 말라고, 나 걱정된다고. 내가 조금만 쓰고 안 쓰겠다. 서로가 그 상대방 입장을 이렇게 배려하고 이해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옆에서 보기도 참 좋네요. 남자분한테는 선생님이 진짜 구세주 같은 그런 존재네, 존재. 그 선생님, 정말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내가. 앞으로 정말 잘 사시고 다음에 또 연락하도록 해요. 네네,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찾아뵐게요. 네네, 감사드립니다. 앞서 문자 내용과 전화 인터뷰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셨듯이 이미 이분들은 4월 18일부터 오늘이 23일이니까 어제까지 함께 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이 남자 여자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저도 혼자 살고 있지만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혼자 사는 게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8년간 홀로 되시고 이분도 공직에 계시다가 나왔는데 이 남자 혼자 살면은 남자가 이거 살림한다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녀 차별을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남녀라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자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자연의 섭리고 음과 양의 이게 하나의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8년 동안 쓰레기라든지 정리라든지 이런 게 전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이 집이 엉망이었다고 그럽니다. 이 그야말로 이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예, 그리고 이 남성분이 혼자 있다 보니까 제대로 식사도 챙겨 드시지 못하고 그래서 이 상당히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 예, 혼자 살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사별을 하셨든지 이혼을 하셨든지 빠른 시간 내에 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좋은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함께 조화롭게 사는 것이 나는 이것이 자연의 이치고 또 음과 양의 조화에 합당한 그런 생활 방식이다. 예, 분명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가 요즘 앞에 이 여성들이 남자를 만나는 데 있어 가지고 금전을 요구하는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반론을 제기하는 이런 댓글을 다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왜 여자가 남자한테 경제적인 어떤 그 도움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느냐? 그 자기 인생을 걸고 가는데 당연히 이 경제적인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의 댓글을 단 것을 제가 확인한 것이 있는데, 물론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경제적인 어떤 보상이라든가 또 함께 여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경제적인 안정, 서로 도움을 주는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형태의 경제적인 도움은 오히려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처음 만나가지고 돈을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큰 금액의 이 돈을 또는 어떤 건물을 직접적으로 이 돈을 목적으로 재산을 목적으로 요구한다는 것, 이것을 제가 지적한 것이지 함께 살면서 돈을 뭐 10억을 도움을 받든지 100억을 도움을 받든지 그것은 그 사람들의 역량이지. 그것을 제가 결코 뭐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순수하게 그 사람의 인격도 보고 자질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순수하게 만나고 또 순수하게 교제하고 또 순수하게 재혼을 하는 것이 여생을 보내는 데 있어서 그것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지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성분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한 2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여성이 사랑스러웠으면은 자신은 50만 원 정도만 이 용돈으로 쓰고 2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함께 신뢰가 쌓여서 어차피 여성에게 그런 생활비를 준다 하더라도 그 혜택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예,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공유를 한다라는 것, 이것은 저는 지극히 바람직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 이것도 저는 장려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 홍동심TV를 통해서 이 커플이 되신 분들 좋은 소식이 거의 하루에 한 건씩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많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좋은 소식이 앞으로 더 많이 들려오리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데요. 저는 정말 큰 보람을 동시에 느끼면서 또 함께 이 무거운 책임감과 또 사명감, 예, 동시에 느낍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도 해 주시고 또 지도 편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 17일에 방송되었던 바닷가 70세 남성분의 사연, 예, 이 사연을 보고 이 남성분이 이 새로운 반려자를, 예, 인생에 또 새로운 반려자를 만났다라는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